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질문을 딱 드리면은 그때는 뭔가 탁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은 제자들이 많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문맥상으로 보면은 전부 다가 입을 탁 다물고 있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 속에서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이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었었을 때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앉으셔가지고 이 문제가 내가 지금 가장 큰 문제다고 생각되어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번민이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끝입니다. 부모를 떠나가지고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아이가 울고 있는데 엄마 만나는 순간 그 아이에게 문제는 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방황하고 있다.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마음의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 지금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 하나님 못 만난 것이지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은 끝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가?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냐? 그건 기도 응답받고 있느냐? 기도 응답받지 못하느냐입니다. 오래 믿었다. 그것보다가도 금방 믿어도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는 거죠.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인가?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가장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서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다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인도받고 있다 성령 충만한 것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인도는 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려야 되고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가는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 있어서 노예가 이거 해결되어지기를 그렇게 원치 않았었어요. 뭘 했느냐? 노예를 갔다가 너무나도 잘하거든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어떻게 노예를 잘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뭐 공부하기 싫고, 뭐 일, 직장이 어떻고, 일이 힘들고, 뭐 오만 예, 따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노예 일을 잘했는데 누가 그걸 봤느냐? 보디발이 봤었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노예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봤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우리는 딴 것을 붙들고 지금 고생하고 딴 것을 붙들고 우리는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있었고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에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응답받지 못하니까 헤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과제가 무엇이냐? 인도받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반드시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받는다. 그것이 늘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종교 생활이 끝나버렸지요. 그처럼 종교 생활하고 율법주의 생활에서 인생에 답이 나는가 싶어서 열심히 했지만은 자기에게는 그게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내게 답이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종교 생활했는 시대가 바로 중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종교 생활한 사람들이 또 불교에도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있죠. 훌륭했지만은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자기는 더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진리를 알면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체험했었습니다. 뭘 체험했느냐? 첫 번째가 바로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이에요. 1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한다니까 율법주의자들로 봐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이다는 거 너무나도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다 하고 그 예수를 핍박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착각한 것이지요. 그것이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지 않고 율법주의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오늘 사람들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고 뭘 지키려고 하고 법을 잘 지켜도 우리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에게도 영적 문제가 그게 해결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은혜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것으로 답 얻지 말고 그리스도로 답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가 크냐 적으냐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거기엔 답이 없어요. 예배 순서가 지금 앞뒤로 좀 바뀌느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유럽에 가가지고 성전을 보고 베드로 성당을 보고 성소피아 성당을 보고 훌륭하다 감탄하는데 그것은 답이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문화의 한 부분일 수 있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아, 복음 없어지면은 이 문화가 종교가 되는 것이고 또 복음 없어지면은 건물만 화려하게 되는 것이고 이 건물 짓다가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베드로 성전 짓다가 뭐 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금이 모자라니까 아 헌금 많이 하면은 구원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죽은 조상도 그 땡그랑 칼 때에 헌금할 때 땡그랑 칼 때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종교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교회에 와서
분위기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주님 만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요. 우리 남편이 뭐 변해야 되겠다. 우리 아내가 변해야 되겠다. 남편 변한데 내가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아내는 변했는데 내가 안 변해. 저 장로 변해야 되겠다. 그 장로 변하고 저 사람 변하고 다 변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은 내게 있는 문제는 늘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완전 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은혜교회 되고요. 그게 지금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당했어요. 루터가 그리스도로 답을 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끝내지 못해가지고 그처럼 베드로 성당을 기어다니고 해도 갈등이 왔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날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방향이 맞춰졌어요.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예수 그도를 딱 믿고 나니까 예수 그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는데 아 선교해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었습니다. 인생 방향이 잡혔어요. 내 인생 방향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 않습니까? 사도니까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는데 목사님 현장 가보십시오. 우리는 돈 벌어야 되고요. 우린 불신자하고 싸워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완전히 중직자였고 평시였는데 완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선교하는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다. 사업을 하는데 세계복음화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 한 교회의 식주인 되기도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봉사하면서 입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막 하다가 헌신하다가 저 사람은 안 왔냐 하면서 또 얘기하고도 하는데 한 교회도 담당하기 힘든데 가이오는 온 교회, 그 시대의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됐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우리 대구지역 세계복음화에 온 교회의 식준이 되어지는 선교사업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선교에 여기에 완전히 방향을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길이 얼만데요. 바다도 가야 되고요. 풍랑도 있어야 되고 한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돼.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방향이 세계복음화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일 제일 많이 있어요. 이 일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갈등 오느냐? 그것보다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오직이 되어지면은 모든 갈등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세계복음화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일에는 죄수로 묶여가는데 뭐라고 생각되어졌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왜요?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의 결사대가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죄수로 묶여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왜? 군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복음의 결론 내고 선교의 방향 맞추면은요. 잘 보면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렇게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바울은요 인생의 해답이 났고 인생의 방향이 맞춰졌고 그러면서 날마다 뭐 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라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아니요. 기독교가 어쩌다가 복음이 빠져가지고 교회가 하면 된다 쪽으로 나갑니다. 하면 된다 쪽으로 나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다가 교회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죠. 목회하는데도 보면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한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부정적인 것으로도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긍정적인 것도 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갈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성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체험을 가지고 주는 주제가 무엇이냐? 기뻐하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편지는 특별한 것보다가는요, 이 선교 때문에 헌금을 보냈는 것, 이것 때문에 또 감옥에 앉아서 뭐라 하냐?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데 그게 특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부분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것,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불 나오고 칼 나오고 뭐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4절에서 7절을 보면서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능력이다고 말씀합니다. 관용할 수 있다. 그게 능력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그게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요, 우리는 한시도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요, 내가 그거 막는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거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됩니까? 우리 장로님 염려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책을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한번 그거를 연구해 보려고 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식 가지고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치아뿌라 다 때려치아뿌라, 난 오직 믿기만 하게만 되겠다, 난 오직 훈련 속에만 들어가겠다고 결론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연구하는 과학자가 왜 자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믿음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게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덕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사도바리 쭉 열거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또 그걸 요구해요. 또 그럼에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게 그걸 요구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가능했었어요. 너희는 내게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했습니다. 믿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그걸 체험한 것이지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형제들아, 종말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거지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뭐로 해야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능으로는 안 되는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달았느냐? 능력 주시는 자. 뭐를 깨달았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기준이 능력 주시는 자가 되고요. 내 위치와 내가 설 자리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되는가가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에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늘 한계가 와요. 저도 지난주에요. 한계가 오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나도 한계가 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주님 앞에 자꾸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능한 자가 돼요. 기독교인들 말씀드립니다. 자꾸 내가 위대하고 되려고 해요. 사람들은 내가 위대하려고 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위대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도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우리 은혜교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거 한 가지만 고백.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고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닫혔던 것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은 흑암이 결박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궁핍하기도 하고 궁핍을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핍이 좋다는 말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교 헌금 보내는 거 너무나도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한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부유한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도 못한다. 부유한 것이 그것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고 배고퍼도 상관이 지금 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이길 수 있었고요.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었고요. 그게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거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과 내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시급한 것이 뭐지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시급한 것이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시급한 것이 내가 은혜 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 인간관계가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은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문제와 사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이고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또 은혜를 주시고 저러한 때는 저러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면 오늘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만나 언제 거둡니까? 그날 주시는 은혜예요. 그날 주시는 그 은혜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은 그날 만나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날 받을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이 문제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선교의 방향 맞춰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언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언제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시 선교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고 너하고 주고받은 일, 다시 말하면 선교 헌금 주고받은 일에는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렇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믿음이 싹이 나서 또 이처럼 보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했었습니다. 뭐를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의 경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경제를 움직여야 되는 거 뭐 때문에? 정도와 선교 때문에 가요. 하나님은 그때에는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재물이냐?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 드리는 거 그게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도 있고 오늘 보면은 향기로운 재물이 있는데 그게 선교 헌금이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셋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세 가지 답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능력 주신다. 하나님 만났다. 인생의 해답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답을 내고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답이 무엇이냐? 인생의 해답. 딴 데 아무리 뒤져도 안 돼요. 세계 도서관 다 뒤져도 답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인생에 답이 안 나요. 은혜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에 대한 해답도 내야 돼요. 성도들이요, 남은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허겁지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문제가 우리 전도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역에 해당 해답을 내야 됩니다. 아, 이 복음 운동이 유일한 사역이구나. 유일한 사역이구나.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그 문제 걸려가지고 운명에 다 죽는 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 이 복음 운동 사역, 유일한 사역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께 준 일이 없다. 유일한 사역이죠.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절대적인 사역인 겁니다. 영원한 사역입니다. 하늘의 해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대한 답을, 은혜교회, 다른 교회하고 뭐 틀리느냐? 전도에 대한, 이 세 가지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제 또 임마누엘 누리는 복음이 증거돼, 만남의 축복이 되고 가정의 증거가 오게 되어지고 내 하는 직업의 증거가 오게 되어지고,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라니까요. 그게 야손이고요. 그 다음에 내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300 지교회가 일어나면서 300 중직자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는 전도의 답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만 능력을 체험했다. 절대 인본 쓰지 않습니다. 왜 인본 쓰느냐? 한 번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본 쓰는 겁니다. 한 번만 능력을 체험하면요, 기도하지 머리 쓰지 않습니다. 10시간 일하는 것보다가 10분 기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머리 쓰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염려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는 우리에게 평안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늘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은 능력 체험한 자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준이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로 기준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